안녕하세요, 캐럿입니다.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장난감 리뷰예요. 제가 지난번에 룸투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아직 언박싱을 하지 않은 장난감들이 제법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장난감을 2020년의 마지막에 뜯는 게 좋을까?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하나를 골라왔습니다. 짜잔! 바로 미녀와 야수, 포트부인과 칩, 그리고 요 아이 이름을 몰라요. 근데 여기에도 안 써져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려요. 요, 그 발받침 강아지 친구가 있는 요 장난감을 뜯어볼 거예요. 2020년에 많은 일이 있긴 했지만, 근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했던 키워드는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. 또 저의 결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 미녀와 야수 컨셉 웨딩 사진을 제가 한번 들고 와봤어요. 이거 아직 요 비닐을 안 뜯은 상태였네요. 제가 또다 뜯어 인간이라서. 결혼하면서 찍은 사진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들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얘를 뜯어볼게요. 얘는 안 뜯고 그냥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다 뜯어 인간이라서 뜯어야 돼요. 그 뒤에 간단히 이 장면하고 뭐 캐릭터 설명 같은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. 요거는 콜렉션 넘버 54번. 54번에 미세스 포트와 칩이고요. 사실 이대로도 너무 예쁘죠? 이 시리즈가 사이즈에 비해서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한 그런 시리즈래요. 아, 역시 저는 이렇게 돼 있을 때보다 이렇게 딱 꺼내서 봤을 때 그 감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도색이 엄청나게 깔끔해요. 와, 이런 게 어떻게 거의 안 삐져나오고 이렇게 칠해질 수가 있죠? 와 진짜 대박이다. 이거는 제가 관찰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있었을 때는 잘 안 보였었던 것 같거든요. 이게 아무래도 요 케이스에 의한 굴절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쳐다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확실히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. 칩도 너무 귀여워요. 이번 영상은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따로 띄워야겠네요.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려봤자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. 칩도 도색 상태 정말 훌륭하고요. 어떻게 이런 눈썹 같은데도 하나도 안 삐져나올 수가 있죠? 대단하다 진짜. 입 안에도 보면은 얘가 입이 조그마하니까 입 안이 그냥 한 가지 색으로 칠해져 있어도 될 텐데 입천장이랑 혀가 또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이가 나갔잖아요, 칩이? 이 나간 부분까지 표현이 잘 돼 있고요. 우와! 아, 이거는 약간 이제 장난감이라는 그런 범주를 벗어났달까요? 이거는 진짜 컬렉션? 컬렉션이네요. 근데 가지고 놀아도 되겠죠?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도색이 되고 이러는 애들 보면은 이거 보라고 만든 것 같은데 가지고 놀아도 되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. 와 얘가 진짜 고급지네요. 크기가 제일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.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고 요 빨간 부분이, 그리고 요런 아주 얇은 자수무늬 같은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 테슬이 꼬리랑 주둥이 쪽이거든요. 이런 테슬 표현도 너무 잘 돼 있고 테슬도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아이들을 산 가장 큰 이유가 얘가 이렇게 그냥 의자 모양이 아니라 좀 생동감 있는 모양? 진짜 강아지 같지 않나요? 얘가 강아지예요. 그러니까 강아지인데 이 발받침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진짜 강아지가 손? 이러는 모양이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진짜 귀엽다.
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행복한 2021년 맞이하세요. 내년에 만나요.